자, 오늘의 먹방 방송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먹방을 하죠. 예, 닭볶음탕이랑 치킨이랑 주먹밥이에요. 식사합시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주먹밥 위에다가 닭볶음탕 소스를 위에다가 쫙 끼얹어가지고 얘는 순살이네. 얘는 순살 닭볶음탕. 들어오자마자 형 먹방 보다니 행운입니다. 히읗 히읗 맛나게 잘 드십니다. 히읗 히읗. 조박이 고마워. 맛있다. 카페 먹자 빨리. 이번엔 치킨을. 맛있다. 탄산을 좀 드셔야겠죠? 여기 닭볶음탕 하는 데서 나오는 치킨. 빵키 뭐지? 안녕하세요.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? 아이고 신하늘이님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100개. 나도 일단 좀 먹고 시작하려고요. 먹고 뭐 할지 고른다는 얘기였어. 근데 웬만한 팬들은 사실 컨텐츠 뭐 하던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. 어? 오늘 성잡천도 안 해? 안 봐야지. 어? 오늘 오슈 안 해? 안 봐야지. 그런 거 없어. 그냥 보는 거예요. 뭐 하네. 그니까. 안 봐야지라는 전제는 없는 것 같아. 봐야지라는 전제가 깔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거. 주먹밥. 밥을 좀 많이 드세요.
별로예요? 아니 아니요. 저 치킨을 좀 많이 먹고 싶어서요. 바깥 닭볶음탕을 탕을 드시고요. 저 탄 고지가 맞지. 네, 저 좀 치킨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입에 끌릴지 몰라서 둘 다 시켰는데 치킨이 맛있네. 맛있어. 여기 있어. 소리 지르네. 전자녀가 없어진 게 도우미가 없어진 거고, 도우미는 서드파티 앱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예 해도 몰라. 그래서 아프리카 자체에서 저, 그 쓰는 전자비서를 쓰고 있는데 들리는, 아니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. 예,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팔렸다는 소리가 있어요. 아니 조용하세요. 예, 예. 예. 투입인가 거기 팔려. 아니 예.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안 사는데요?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. 베이컨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베이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사장님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베이컨님 또 식사하게 두 번이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좀 빨리 채워지겠는걸? 오늘의 상차림 몇 개냐? 상차림비는 짜잔 6,000개 1,000개 더 올려야 돼요. 왜냐면 내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안 휴방을 하잖아요. 아 다음 주? 예. 네. 그러면은 월요일날 식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? 그렇죠. 1,000개 더 올려주세요 빨리 뒤에서. 와 베이커 형님께서 와 안 올릴게요. 어 바로 채워졌다. 그냥 상차림이 아예 없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쏘시지?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맨. 와 고맙습니다. 젠장 또 대상역이야. 이게 나 진짜 페이커 방송 가가지고 기습승부 해야 돼 진짜. 근데 네. 100개 딱 쏘자마자 꺼져 존나 올 것 같아. 부캐로 100개 쏠게. 네 부캐로 쏠게요. 네 상혁이 맞아요. 상혁아 들어가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작고 비었지만 이번 달 친구비입니다. 준비야. 준비 어서 와. 300개 고맙다. 우리 천안 사는 춘배. 어? 나 수요일에 천안 갈 것 같은데. 바이크 타러 월요일 화요일 비 오잖아. 화요일은 술 먹고 월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고
수요일은 바이크 타고 천안 갔다 올 거야. 수요일날 휘방이냐고? 아니 아니 바이크 바이크 자주 탔어. 방송하면서도 이번 주는 안 탔는데 저번 주는 바이크 타면서도 방송하고 그랬어. 100%라는 건 없습니다, 여러분. 확률이 아예 없진 않지만.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킬지 안 킬지는 시간이 지나 가봐야 아는 거지. 그렇죠. 킨다고도 말 안 했고 쉰다고도 말 안 했어요. 모르는 거기 때문에. 예. 당일 날 한 6시는 돼 봐야 합니다. 아, 페이커님 너무 고맙다. 대박. 말씀이 없으세요, 항상 쏠 때. 저번에 그게 멋있는 거 아니야? 예. 그게 멋있어. 저번에는 먹방 안 하시나요? 여쭤보시더라고. 먹방 좋아하시나 보다. 먹방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페이커님을 위해서 리액션을 한번 해드릴게요. 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었을 때 연기. 오케이. 레디. 액션. 와, 치킨 진짜 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. 오, 이거 완전 튀김옷 개 얇은 거네. 크리스피한 거. 오, 홀리. 아, 뭐. 아, 맛있어. 기름 묻은 거 아니에요? 한 번에 8,000개 싸줬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. 그 앉아서 아, 감사합니다. 이건 좀 아니지. 그러니까 메이커 치킨의 그 특색이 다 있잖아. 고추바사삭이면 고추바사삭, 뿌링클이면 뿌링클, 비비큐면 비비큐. 근데 이 집에 치킨을 시킨 이유는 일단 배달비 저렴, 배달비도 아낄 수 있고, 특유의 호프집 그 특유의 후라이드 치킨이 가끔 땡겨. 후라이드집, 그러니까 호프집 후라이드의 그 느낌이 있어. 튀김옷 개 얇은 거. 약간 옛날 치킨 같은 느낌. 그리고 이 튀김가루, 튀김 반죽에 살짝 카레가루가 들어가. 약간 노랑통닭에 가까운 맛이야, 얘는. 얘가 어디 거냐? 장미맨션이라는 그 저기 술집이죠. 술집이야. 호프집. 양념 vs 후라이드. 당연히 후라이드지. 쿠팡에 지금 나와요. 식기는 아니 왜 그래, 궁금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로 해야겠다. 아니 한번 형이 쓰는 걸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요. 뭐 먹으면은 그거 뭐임? 어디 브랜드임? 키보드 두드기면 와 타건 소리 좋댄다. 그 키보드 뭐임? 와 식기 예쁘네요. 식기 어디 거임? 야 옷 그거 뭐 어디서 산 거임? 물어보잖아요 보면은. 아 이게 스타의 삶이구나. 그렇죠. 인플루언서의 삶이야. 아이 키 뭐지? 형님 안녕하세요. 물결표. 우리 갈매기 창법이 또 100개를
어서 온나. 어서와, 어서와. 그렇구만. 탄산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탑시, 탑시. 집에 음료수 세 종류 있어. 나랑드 사이다. 제로. 탑시 파인애플 제로. 비락식혜 제로. 먹어본 탄산 중에 이거보다 탄산이 센 건 본 적이 없어요. 그 챔스 이거 이번에 레알이 기세가 너무 좋다, 레알이 우승할 거다, 아니다, 미넨이다 말들이 많은데 준결승 결승 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토토 한번 해볼까? 나 아는 애가 토토 그 사이트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건 사설이잖아. 그거는 불법이지 여러분들. 그러면은 합법 뭐 저기 그러니까 걔가 걔가 예를 들어서 레알이랑 미넨 경기에다가 네. 100만원 걸었어. 네. 근데 야 10만원만 더 해봐. 내가 10만원 보내줄게. 대리 베팅을 해준 거지. 불법이죠. 프로토나 저기 뭐 배트맨 그 사이트 있잖아요. 그런 데도 합법이잖아요. 그것도 불법이야? 거기는 금액이 제한이 있을 거야 아마. 합법 사이트는. 그렇죠. 10만 원 저 제한이 있어요. 토사장을 어떻게 알고 지냄?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세상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존나 많아. 진짜로 우리 오픈톡 바이크 방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불법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. 근데 나는 이제 뭐 물어보진 않아. 네 무슨 일 하냐고. 절대 금기. 난 그 얘기는 안 하지.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좀 더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보이는 그런 윤곽이 드러나지. 대답 안 할게요. 응? 쿠팡에 코트 식기라 치면 나오냐고요 그게. 아유. 검은 색깔 식기 검색하시고 예, 검은 색깔로 둔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. 여기 세트로 산 거라서 있어요. 도박하지 말라고?
그러면은 사설 토토가 먹는 그 배당금이랑 공식적인 그런 토토 배당금이랑 다르죠. 거기 저 얼마 정도 차이나 여러분들? 그러니까 그 배당을 거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라지잖아요.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. 여기 많이 걸면 여기 배당률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역배라 그러는 거고. 정식 뭐 그냥 그런 저 불법이 아닌 곳에서 그게 뭐 배트맨인가 그런 거 아닌가? 합법 배당이 짜다. 합법은 금액이 맥시멈이 그러니까, 10만 원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걸었어. 네. 근데 이제 레알이랑 저 미넨이랑 승무패로 했어. 네. 내가 건 거에 걸려갖고 배당에 뭐 따라서 뭐 2점 몇 퍼 뭐 다 다르겠지만 네. 딱 두 배라고 친다면은 공식은 몇 퍼난 공식은 어느 정도란 얘기지. 사설에서 두 배를 줘. 공식은 어느 정도냐는 얘기지. 1.78배? 뭐 얼마? 뭐 그렇게 막 크게 저기 차이 안 나네? 1.7. 아, 정배가 1.78. 역배가 한 두세 배 되나요, 그러면? 아니 내가 100만원 걸었고 100만원 받으면 200만원이잖아. 그러니까 사설에서는 200만원을 이제 사설에서는 100만원을 주잖아. 근데 배트맨에서는 뭐 70만원 80만원 준다는 거 아니야. 74만원 정도. 어 그럼 나는 그냥 공식 하겠는데? 공식 맥시멈이 10만원이라니까요 걸 수 있는 금액이. 그 금액이 넘어가면 불법이에요. 아 진짜? 네. 너무 짜다. 아 복권 여러 개 사는 것처럼 복권방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10만원 걸고 10만원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다? 아. 한 복권방이 10이다. 그럼 만약에 내가 대리로 네. 대리 배팅으로 얘한테 100만 원어치 나도 해줘 했어. 네.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기 100만 원어치만 좀 해줘라. 예 알겠어요. 100만 원 줘가지고 이제 했어. 네. 걸렸어 걔가 진짜로. 걸렸어. 걸리면 나는 안 걸리지 않냐? 이 채 내역이 있으면 걸리지 않네. 아 그럼 통장 싹 다 까는구나. 예. 네. 안 걸려요? 아 거기서 이제 토사장님 많이 계시네. 안 걸린대. 모르니까. 만약에 아 그 돈이 거기 쓴 돈이 아니라 다른 데 쓴 돈이다 하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아 안 걸린다.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함구하면은 그쵸. 그 용도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. 아... 이 돈을 뭐 도박 안에 썼는지 아니면 빌려가지고 뭐 어디 뭐 내 컴퓨터 사는 데 썼는지. 아... 그렇구만. 안 해야겠다. 그게 맞지. 안 해야겠다. 태어나서 토토 안 해봤음. 본경 마경 유경정 스포츠 토토 프로 토로토 배트맨 소사운 카지노 역낸 소관 강원 랜드 닿는 소관 와퍼. 저기 합법을 할 수 있는 도박이에요? 맞다. 요즘 문철이 뭐야? 롤문철이라고 형이 롤하다 똥을 쌌어요. 응. 근데 저 정글이에요. 응. 제가 형한테 똑같이 못했다 뭐라 해요. 근데 형은 형 잘못 아니라 정글 잘못이래요. 응.
이 둘 중에 누구 잘못인지 가리는 걸 문철이라 그래요. 약간 교통사고 몇 때문에 가리는 것처럼 롤문철이거든요 이게. 근데 이거를 한문철 변호사님이 봤나 봐요. 근데 이 문철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BJ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롤문철을. 맡겨서 이제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건 이 잘못이 크다.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건 돈을 다 주는 거예요. 돈을 걸고 간단 말이죠.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떼주고. 아 실제 BJ한테. 돈을 걸고요? 네. 근데 그거를 한문철 변호사님이 봤나 봐요. 아니. 예. 네? 잘잘못을 따질 때 돈까지 건다고? 굳이? 그러니까 돈을 걸고 해요. 빵을. 100만원 빵. 그러니까 그거네. 문철. 야. 지나간 사람 붙잡고 네가 물어봐봐 누가 잘못했는지. 여기서 시작되는 거네. 내기 개념이죠. 그래 그럼 돈 내기 할까? 진짜? 10만원 빵 할래? 누가 잘못인지 볼래?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롤문철이야? 예. 근데 그거를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 봤는데 뭐 내 이름 뭐 문 그 문철 그 쓰는 건 좋은데 돈에 걸고 하는 거는 절대 그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. 아 그런 문화가 퍼져 있는데 다 문철 할래 하면은 다 알아요 노래선. 아 도박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. 몇 대 몇 하는 거는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. 서든도 문철이 있어요? 아 진짜? 뭐 충분히 뭐 가능하죠 팀 게임. 그러니까 충분히 뭐 기분 나쁘실만 하네.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인데. 창렬이네 해자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가 맞는데 유명세에 뒤따른 어떤 그냥 하나의 밈 같은 거야. 창렬도 밈이고 해자도 밈이야. 근데 문철도 밈인데 그 문철을 돈을 돈 걸고 하고 예, 또 이거를 잘잘못을 따져주고 방송에서 이렇게 판가름을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다? 그렇죠. 돈에 쓰이니까.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봐야지. 그렇죠. 본인이 뭐 그 한문철 변호사님 본인이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. 아니 그리고 그럼 잘잘못을 가리고 할 때 그럼 사실상 페이커가 신이 아니야? 그 분야에서 진짜 원탑이니까 페이커가 아 이거는 이분이 잘못하셨네요 점이 잘못하셨네요 그럼 그 말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잖아. 페이커님 안 하시죠? 아, 그러니까 안 하는데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 맡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그 대법관 그런 판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프로게이머 정도 돼야 되겠네 게임을. 그렇죠. 뭐 티어 높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약간 롤 쪽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. 그렇죠. 이 말이지. 가장 그게 문철이 유명해진 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CV 매치. 아니네 롤이 정답이라는 게 있어?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는 시청자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의 그걸 따지면은 메시가 매문철 TV에도 되겠네. 가능하죠. 축구 영상 딱 보고 어? 너 방금 저 헛다리 집었다. 저 자리에서는 페이크를 주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100만원씩 서로 형한테 주고 형이 판결해주는 거 이명은 수수료 받고 포토할래? 그렇죠. 누가 노래 잘해요 100만원씩 서로 나한테 주고 형이 내가 판결해주는 거라고. 내가 수수료 받고 저랑 제 친구랑 노래 배틀을 했어요. 근데 아 이 새끼 아무리 봐도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형한테 100만원씩 200만원 100만원씩 형한테 줘요. 자 노래 불러보고요. 형이 판단해줘요. 어 네가 이겼다 그러면 얘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.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네. 형 재밌는 시스템이 맞아.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문철 TV 한문철 문철이라는 이름 붙는 거 자체가 싫다 이거 아니야. 한문철 선생님께서 아니, 그거는 괜찮은데 돈 걸고 하는 약간 도박 돈이 걸려 있으니까. 아. 네.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. 봐봐 뭔데. 이럴 때 거잖아 이거. 어제 제가 봤거든요. 한문철에 쳐야 된 거 아니야?
여기 있다. 롤몬 절. 롤몬 절실로 나오네. 여기서 이렇게 문철빵. 어 뭐야? 게임 앞에 600만 원? 제발 제 돈 돌려주세요. 200만 원 빵? 어, 진짜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. 이 장면에 200을 태워? 200만 원 빵? 100만 원 빵? 진짜인가 본데요? 800만 원 모두 신청자. 40만 원 빵, 100만 원 빵, 200만 원 빵, 100만 원 빵, 500만 원 빵.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? 어 진짜 생각보다 많네. 거의 모든 롤 BJ가 다 한다 보시면 돼요. 문철빵 하지 마라. 부모님이 지어준 내 이름을 가져다가 왜 도박을 하냐? 그건 아니다. 할 거면 무료로 해라. 몇 대 몇을 해라 나처럼. 이런 건 수사대에서 다 잡아놓아야 된다. 문철을 욕되게 하지 말라. 오. 라고 얘기하셨대요. 그러니까 돈을 걸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문철이란 이름 말고 다른 걸로 해야겠네. 그렇죠.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. 근데 어감 때문에 그냥 롤 아 롤 블랙박스 몇 대 몇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. 이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. 아 이름 롤 재판으로 바꿨어. 그러니까. 아니 뭉쳐는 뭐. 그지. 롤. 롤 재판으로 바꾸는 게 맞지. 그렇죠. 어. 별것도 아니구만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냄새 난다. 이 닭 냄새 나지 않아? 그냥 뭐 괜찮게 먹었는데. 브라질산 냉동닭 특유의 잡내가 나네. 그래서 치킨 넣었구나. 냄새 분방. 치킨도 다 못 먹겠어. 이렇게 배부르냐? 주먹 배를 많이 먹어. 치킨은 난리 났더라고. 이 집 닭을 브라질산 쓰는지 안 쓰는지. 문철빵 하자고? 왜 그런 지는 싸움을 해? 그렇죠. 응? 배달 음식계 저기한테 피지컬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. 넣어놔가지고 시원합니다.